My name is Benjamin Wilkerson. I'm a U.S. citizen and conjunctive and the citizen of heaven. Okay.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막 섞어서 할게요.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할게요. 네. 지금 제가 여기 왜 와 있냐면 저는 미국에 그 투표로 두 달 반 전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부정투표 할까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우편투표가 부정투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미국을 갔다 왔고 미국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고 미국에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전부 다 생각하려면 이게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11년 전에 그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미국 신학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무너졌어요. 타락하고 굉장히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의 모델링을 잘못해갖고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전 미국이 망가져갖고 어느 정도 됐냐면 반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만나는 길을 몰랐고 그 다음에 반은 마귀한테 쫓기는데도 왜 쫓기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신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 모델링을 바꿔야 될 때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이 돼야 되는데 언약과 성취라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이 없어지고 신약으로만 들고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 전체를 망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링처럼 Describing of Messiah,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쓰셨어요. Jesus is the Messiah.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을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야지만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IBM에서 CPU 설계했던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10년 전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면서 그것 듣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이미 30년 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한국이. 왜? 한국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앞에서 떠들지 마세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됐어요. 자꾸만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해가지고 했더니 5, 6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의 영계가 바뀌었어요. 제가 6월 2일 날인가 저기 대법원 앞에서 연설한 거 있죠. 이게 영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되면서 영계가 바뀌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4년서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당선이 됐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이 미국 사람들이 1억 명의 인구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목숨 걸고 세계를 지킨다. 신앙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은 실제 70년 전에 6.25 전쟁 때 한국이 이미 영적 세계 1차 대전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빌 그레임 목사님이 한국에 크리스천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연합군이 만들어져서 왔고 그때 영적 세계 1차 대전을 했고 그 다음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생겼는데 그것이 4.15 부정이고
11월 달에 미국 선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거와 한국 선거는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 선거에 부정선거 한 것을 26명이 저를 포함해서 26명이서 그, 미국 그 변호사이면서 그러니까 군인 정보 장교였던 분한테 전부 다 설명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갖고 그것을 전부 다 미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보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 전략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를 전부 다 계획적으로 전부 다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이 부정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이 미국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영적 동맹이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 대전의 전웅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거의 최전방인 거예요. 왜? 공산당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지금 이 정부 안에 공산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최전방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영적 전으로서 여기 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돕는 게 아니라 영적 전으로서 같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미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영적 전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겠어요. 여기에 미군들은 세계의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신앙을 지킬 수 있게끔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고마워야 될 사람이고 같이 영적 전으로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적 사령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적 부사령관으로 세웠어요. 그 영적 부사령관으로 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군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 목숨 걸었어요. 기독교 복음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건데 글로벌리스트들이 특히 중공이 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중공이 한국과 미국과 동시에 일을 했고 미국에 있는 그 부정선거를 위해서 한국에서는 테스트베드 그러니까 리허설처럼 실제로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미국에다가 옮겨가지고 일을 처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살린 위대한 미국과 한국의 용사들이여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립시다.